네, 1년 가까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 갈등,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네, B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대문구의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. 네,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의원 나와주셨습니다. 국민의힘에선 이경선 구의원이,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우성 구의원이 각 당을 대표했습니다. 양측에게 서부선 100번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서우성 의원은 이성원 구청장의 사과가 먼저라고 말합니다. 원래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런 설명회를 계속 열고 열어서 민주당을 비난했잖아요. 이것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해야 그 다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같이 손을 잡고. 국민의힘 이경선 의원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대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네, 일단 가장 논란이 시작됐을 때 구청에서는 두 의원들께 만남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거절하셨습니다.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화의 문을 열어주셨으면. 국민의힘 이경선 의원은 또 서부선 투기가 내린 여러 조치를 거두는 한편 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동안 이제 특위에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이제라도 이런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하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민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이런 갈등에 소속이 되고 갈등 문제 해결에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서우성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뿐 아니라 서울시 자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야당 구의원들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행정관료로서 성공하길 바란다면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나 이런 것보다는 공식적인 서울시의 공문서, 공식 결정을 좀 더 존중하면서 절차에 맞게 행정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양측의 주장대로 사과를 하거나 대화를 하려면 이성원 구청장과 김영호 국회의원 등 논란의 당사자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.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서부선 갈등을 푸는 첫 단추로도 볼 수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